오늘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과 음식 섭취로 통해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80 내지 90%고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양은 10 내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80%, 90% 만들어내는 것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10 내지 20%는 소수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철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벤담의 공리주의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다 적용한다 그러면은 90%가 다수고, 그 다음에 10%는 이제 소수가 되잖아요. 그럼 최대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은, 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간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10% 내지 20%는, 그러면은, 이렇게, 행복을 갖다가,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10 내지 20%는 절제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음식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간에서 만드는 것이 90%고, 그러면은, 간에서 책임을 져야지. 간에서 위해서 했으면 나머지 90%도 간이 책임을 져야지. 왜10 내지 20%까지 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제 주장은 콜레스테롤만 잡기 위한 것이 음식 섭취는 아니다. 음식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기운도 나고 영양분도 섭취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입맛을 통해서, 진짜 맛있어, 어? 라고, 입맛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면역력도 증가하고, 성장과 발달을 갖다가 주관하기도 하고, 신체 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세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인데, 왜 콜레스테롤만 갖고 그렇게 음식 섭취하는 것도 콜레스테롤 위주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간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음식 조심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우리는 들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간에서 만들어내는 걸 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음식을 섭취 통해서 만드는 것은 음식 섭취를 위한 다른 모든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다고 자꾸 겁만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겁만 주면서.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 환자 입장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해결 방법은 주지 않고 그냥 겁만 주는 것이 현대 의학이라고 그러면은 현대 의학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질병이라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요만한 거예요. 왜 콜레스테롤을 자꾸 침소봉대 해가지고, 어? 다른 모든 것까지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보이는 것 갖고 좀 합시다 하는 것이 제 얘기. 아니, 내가 흰머리 이렇게 생겼는데, 어? 뭐 염색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어? 어? 흰머리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아니,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왜 자꾸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자꾸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양반에서 자꾸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어? 이게 콜레스테롤이고 몸에 질병은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면은, 아,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숲을 볼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도 우리가 더잘 간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